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또 며칠은 또 김대영 군사평론가가 이렇게 해주시고 또 며칠은 또 이렇게 안승범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네네. 이제 10월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방송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녹화니까 네. 해서 편집도 하시면은 뭐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죠. 저희 현재 이 시간 우리는 이제 10월을 끝을 내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아, 그 유명한 노래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그, 맞습니까 가사가? 그 음악이 예, 이용 1983년도 예예예 예, 예. 그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 예, 현재 맞습니다. 시각이 네. 밤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먼저 번에 급하게 했던 게 뭐 사천 에어쇼를 통해서 초음속 공대진 미사일을 방송을 해드렸는데 네네네 저희가 좀 아차 싶은 게 예. 바로 옆에 장거리 공대진 미사일 2차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네. 우리 취재한 그 파일들을 네. 다 요즘에 뒤집어 시간이 없어요. 네네. 하도 뭐 바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네. 바쁘신 건 둘째치고요. 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대한민국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차가 바로 개발에 들어가 지금 한창 순항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거 시즌 1 하절기 모자를 아니, 쓰고 있었어요. 긍정의 모자 어디 갔어? 아 여기서. 네. 아 이게 좀 중요한 게 시기상으로. 예. 이 또 이제 날짜로 얘기하면 월요일날. 아. 그런 월요일날 날씨가 그냥 온도가 급감합니다. 예, 예. 엄청 추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며칠 사이 지나면서 네. 영하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아니야 이제. 예예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 KF21 시즌 2 동절기 모자. 그린하게 나가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그냥 딱. 맞추시네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날씨 얘기 되는 거 한번 내리셔야 돼요. 아, 그럴까요? 빨리 내리셔야 돼요. 빨리 내릴까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이걸 내려야만 따뜻한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예. 네. 예, 예. 네. 아, 기가 아주 그냥.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이게 지금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맞아요. 이제 이 시즌 1 모자를 사셨던 분들은 이 시즌 2로 교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슈퍼소닉 TV 네이버.com으로 이메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사천 에어쇼 예, 바로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끝났죠, 예.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공개와 함께 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차 역시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단순 모형, 디테일하고 정밀한 모형은 아니지만은 네. 대략적인 이제 윤곽을 이제 보여주는 그 모형을 동시에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예. 그것도 이제 지방 에어쇼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에어쇼로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본 방송에서는 이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인데 네. 이거는 이제 장착 그 플랫폼이 네. FA-50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좀 많이 저희들도 이제 놀라고 반갑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KF-21, KF-21에는 또 어떤 게 달리냐? 그렇죠. 물론 이제 알려진 대로 장거리 네. 공대지 미사일이 네. 이제 장공지라고 하는 게 네. 달릴 예정이고 네. 그래서 지금 개발 기간, 소위 뭐 연구 기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개발 기간은 2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근데, 이미 시작된 거.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21년에 이제 시작해서 22년 동안 그 F4 팬텀에서 이렇게 투발하는 그러니까 떨구는 거. 그걸 이제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그렇죠. 한 3년 전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발 완료가 언제쯤이냐? 네. 어떤 이제 상당히 서두른 편이에요. 그래서 네. 28년도에 이제 개발은 다 끝나고 아, 28년에 개발 완료. 네, 그다음에 이제 체계 개발도 해야 되고 뭐 네. 양산 전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은 네. 뭐 빠르면 2030년부터 아니면 뭐 예산 뭐 투입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절차를 또 밟으면은 2032년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24년 10월 마지막 날 마릴 날에 네. 이제 비교하면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들 네. 특히 공중 투발이라든지 뭐 지대지라든지 상당히 이제 다양해져서 네. 오히려 이제 표현을 하기면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 아. 예. 그만큼 안보 환경도 너무 이제 이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 그 대응할 수 있는 무장들도 네. 전례 없이 그냥 복잡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개발 자체도 이 업체가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합작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공동 개발로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카이
카이 체계 통합 업체에서 체계 통합을 이제 해서 3개 업체가 네.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 아, 그런 사업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비살 2차 이 특징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항재밍 정밀 복합 항포. 그러니까 북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래서 뭐 이렇게 네. 교란하잖아요. 네네.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는. 어. 아주 특화된 거, 특화된 성능이 들어가고 일단 교란하잖아요. GPS 같은 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특화돼 있고. 네. 그다음에 디자인 자체가 이제 스텔스 설계 기술을 처음부터 적용을 했고. 이건 이제 미사일 탄체이기 때문에 네네. 전투기와 또 달리 스텔스 전투기 달리 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특화시켜서 개발해서 국산을 만드는 거고 물론 이제 해외에는 뭐 있죠. 뭐 JSM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순항 미사일 중에서 예. 스텔스 기능이 상당히 가미됐다는 게 물론 이제 미국에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짐이라고. 제짐이죠. 뭐 ER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미사일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미국제나 노르웨이제가 내세우는 게 스텔스 뭐 순항 성능이 있다. 아.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 기능을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스텔스 설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관련 엔진, 터보 네. 엔진이 이제 또 국산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동시에 이제 병행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산 체계다 보니까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서 대량 보유가 가능하겠다. 아. 근데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 이제 플랫폼들을 보면은 네. 좀 약한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사오다 보니까 그 공대지 미사일. 네. 기존의 타우러스 말고요. 공대지 예. 미사일이 수량이 너무 적었었고. 물론 이제 유사시에 뭐 미국하고 이제 그 같이 탄약을 쓰는 뭐 그런 이제 제도는 있지만은 네. 순수하게 공군 보유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 그렇군요. 예. 유사시에 빌려 쓰는 거는 딱 별개로 치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발 완료해서 양산 들어가면은 독자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보유량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그래서 전쟁 대비가 아주 탁월하게 이제 높아지는 거고 예.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죠. 거기서 보는 공대지 미사일의 필요성이 상당히 드론뿐만 아니라 네. 공대지 미사일의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그 피해가 또 상당히 뭐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지금 이제 하마스 전쟁 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엄청난 그 유도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정밀 유도 무기라고 하면은 제2담 계통이나 레이저 유도 폭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기네 개발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또 한반도에서는 모든 상황이 다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전쟁 환경이 상황이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독자적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수량을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네. 물론 이제 F-15K에서 사용하는 타우러스가 뭐 240여발인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앞으로 2030년대 가면은 이제 이 후속 군수 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은 네네. 이것도 제때 이제 뭐 성능 발휘 못하는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해당 타우러스 제작사하고 이제 후속 군수 지원 그 계약을 이제 좀 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뭐 비싸게 좀 부르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타우러스가 좋긴 한데 네. 숫자가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도입하는 것도 비쌌고. 운영 유지가 돈이 들어가고 네. 해외에서 또 뭐 이제 기술자들이 와서 테크랩들이 와서 봐줘야 되니까 네. 또 그 비용도 지출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산 국내에서 만들어서 운영 유지하고 국내 기술자들이 이제 해주는 거 정비 지원을 해주는 거 보관 관리 같은 거 그런 면에서는 동시 병행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산도 있어야만 이제 유사시 대비가 좀 제대로 된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원리죠.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 이것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기존에 들어와 있는 F-15K에 장착하는 대구에 있는 타우러스는 네네. 후속 군수 지원을 이제 잘 해가지고 오랜 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협상 중이에요. 네,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12월까지 다 타결 직권을 할 거예요. 아마 가격을 좀 뭐 줄다리기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 한참 얘기됐던 거, 1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타우러스 K2가 아덱스 때 얘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MOU를 맺고 뭐 같이 개발하자 하는데 네, LIG 넥슨과 함께. 예, 그것도 그거대로 이제 조용히 개발을 진행을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도 이제 작은 이제 축소한 거니까. 네. 그 키를 큰 이제 타우러스를 네. 축소한 거기 때문에 또 그거대로 지금 조용한 게 오히려 네. 뭐 이상한 소식 안 들리는 게 잘 하고 있다는 LIG 해당되는 이제 독일 업체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네. KF-21에는 그러면 장공지만 다실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중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답변을 하는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역시 타우러스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KF-21에. 그러니까 장공지, 장공지도 달고. 네네. 그래서 이제 공중, 공대지 투발, 소위 500km의 급의 이제 미사일들을 좀 답변하는 거죠. 국산도 하나 만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독일제 타우러스도 인티그레이션 하고.
어. 목적이 수출에 나가서 수출 시장 나가서 이거는 선택하세요. 딱 미사일도 이제 보여주죠. 아 그러니까 이건 역시 수출 시장을 고려해서 지금 왜냐하면 만들고 국장도 있네요. 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해줘야죠. 뭐 외국산 네. 그다음에 국산 이걸 여러 가지 해줘야 되고 아. 특히 이제 미국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돌파구로서 이제 유럽제 무장도 지금 미티어가 다르게 장착하듯이 네네. 그다음에 IR, IST 이렇게 공동 미사일 두 가지를 이제 유럽제를 해서 네. 해서 인터그레이션 하듯이 네네. 역시 공대지도 독일 제도 하나 좀 해야 되고 오. 더불어 이제 병행하는 게 국산도 그렇게 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운영을 유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시점 2030년대 이제 중후반 가면은 또 국산 공대공 미사일들이 등장합니다. 네네.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읽어 보십시오. 여기에 네. 본체를 사시면은 무장은 이런 게 있는데 좀 돈이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국산이 좋은 게 있습니다. 아 가성비 네. 끝내 줍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원래 또 뭐 외국산만 그냥 오로지 그냥 다 도배하시기 원하면은 여기 또 외국산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아. 다 가격 맞출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빨리 납기하는 건 역시 국산 무장들이 더 빨리 드릴 수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이렇게 단축하면 예. 급하시면은 국산 무장을 선택하십시오. 가격도 좀 쌉니다. 그다음에 후속 군수 지원도 우리가 이 유럽에 비교해서 미국에 예. 비해서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정밀 이동 무기에는 우리가 가서 서비스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이게 소식들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네네. 야 방산 수출이 이제 기대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다종다양한 물건들을 우리가 팔러 다니겠구나. 그래서 그러겠네요. 미래에 우리 세일즈 방산 분야의 세일즈 하실 분들이 참 같은 역할. 네.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FA-50과 함께 이 KF-21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것은 독일의 타우러스와 함께 이 국산 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차까지 달게 된다. 그래서 또 하나 소식을 이제 알아보니까 네. KF-21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에 그 타우러스 장공지는 당연한 거고 네네. 타우러스 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여론들 해당되는 그 관청이나 네. 어떤 군 쪽에서 네. 여론이 어떤가 했더니 네. 다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다종다양이 좋다. 아 그게 낫다. 예, 그래서 이거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예. 하는데 이제 이게 또 복 일이 늘어나잖아요. 체계 통합 인터그레이션 그렇죠. 늘어나잖아요.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예. 그건 이후에 좀 더 저희가 예. 예 취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체계 통합을 쪽에서는 지금 일이 좀 늘어난다는 걸 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2차가 2028년 이 개발 완료가 돼서 뭐 그 이후로는 뭐 빵빵 날아다닌다는 얘기네요. 체계 개발 이제 하죠. 전투기에다 갖다 붙이는 또 2차 개발을 하죠. 아, 그럼 그것까지 하면 그래서 이게 뉴스가 시간이 좀 더 걸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제 업적 입장에서는 뉴스가 지금보다 더 네. 아주 많은 뉴스가 이제 국뽕 뉴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7년, 28년 그때는 정말 우리가 개발하는 뉴스거리가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개발하는 게 뭐 한두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례없는 이제 방산 이게 산업이 수출도 잘 되고 있지만은 네. 이게 이제 물건 종류가 늘어나면은 우리 지금 유튜버 밀리터리 유튜버계에서는 즐거울 거예요. 소식 전하기 바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순수한 국뽕. 어. 그러니까 뭐 저쪽 폴란드에서 오는 뭐 가짜 뉴스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순수하게 우리 개발 잘 되는 것도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많이 전하셔야 됩니다. 아. 이 업계에서는 유튜브 업계에서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국산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과 함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2차까지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네. 아 이것이 나올 때쯤을 상상을 해보면 뭔가 웅장해집니다. 자 지금 다시 또 우리 세월 날씨에게 앞에 하듯이 네. 올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곧 바로 25년이죠. 네. 25, 26, 27, 28 금방이에요, 거의 금방 뭐, 금방. 뭐 이것도 근데 뭐 거의 뭐 4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반대로 거꾸로 가면은 네. 22년도 2월 24일이 무슨 날이에요? 러우 전쟁. 러우 전쟁 시작. 아 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시간도 금방 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열심히 살면 금방 옵니다. 그럼 저희도 빨리 늙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 모자 많이 파시고. 왜 늙는 얘기를 해? 모자 하나 파셔야지.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또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또 새로운 신상 디자인을 또 새로 해서 또. 예, 네. 아니, 이전에 저기 모자를 구매해 주신 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아니까 제가 직접 문자를 드리니까 또 전화를 저한테 또 오늘 주시더라고요. 아유, 통화는 많이 하게 되죠. 예, 또 박선수님, 우리 구독자. 예. 예, 이분께서 또. 아, 정말 이 KF21 시즌1 모자 멋지게 잘 나왔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그거 어디서 났냐. 그런데 네,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이게 빨리 내려야 돼. 추워. 아 그리고 그분께서 추워. 예예. 네. 또 형님 드려야 된다고. EKF21 동절기보자 하나 구매하셨는데 또 하나 오늘 주문을 하신다고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제가 네. 빈말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뭐 홍보, 광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들 하시는데 이거 쓰고 하실 때는 그냥 좀 저기 했어요. 계절의 온도에 그 민감하지 않았는데 네네. 이걸 계속 쓰시고 하시잖아. 예, 따뜻해요. 따뜻해. 아, 느낌이 예, 따뜻해요. 안 추워, 안 추워. 저희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는 건데 예. 좀 춥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는 이번에 많이 더웠잖아요. 예. 이걸 쓰시고 이제 얘기하시면은 뭔가 좀 더웠어. 아,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따뜻해. 예, 진짜 예. 따뜻합니다. 예. 예, 귀까지 이렇게 딱 하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이게 올린 이유가 더워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디자인 이런 그 예. 모자의 디자인 민감한 사람인데 예. 상당히 디자인 잘 나왔어요. 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